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 5% 올랐고요. 유의미한 가격 5만원. 오늘 시가가 일단 5만원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던 원래의 구간으로 일단은 한번 진입하는 거는 성공을 좀 해줬습니다. 뭐 흐름 자체가 이미 윗꼬리 만들고 윗꼬리를 넘어버리는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캔들을 좀 기대를 했거든요. 이 캔들 나와주고 오늘 오전에 이제 뭐 아랫꼬리 윗꼬리 뭐둘다 결국에는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종가가 앞자리를 5로 바꿔가지고 끝내놨다는 거 요거가 일단은 오늘 흐름 중에서는 가장 좀 중요했죠. 위쪽으로 전저점 뭐요 저점 라인들 저항 먹고 살짝 밀린 건데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면은 음봉 하나 우리가 감안해도 되죠. 지금 단기 추세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실 액권 거래정지 풀리고 뒷구간에 추세를 돌리려는 시도를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만들어진 이런 유의미한 가격을 넘어버리는 그런 움직임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고점 저점 내리고 여기서도 고점을 못 넘겼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그 다음에 최하단 추세 라인을 이탈시키자마자 강한 반등. 오늘 시장도 그냥 무난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이야기가 꽤 자주 나옵니다. 이게 중국 쪽에서 임팩트를 전고체를 한번 줬기 때문에 그거에 또 대응하는 그런 뉴스들도 나와줄 수 있고요. 또 다른 나라는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냐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뭐 정부나 아니면은 뭐 기업 쪽에서 할 수도 있겠죠. 확실히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식으로 좀 열을 올리는 거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봤던 전고체는 지금 되게 좀 부진하고 좀 지지부진하고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다 애들이 좀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쪽에서는 게임 체인저 역할이 될 확률은 뭐 기존과 동일하게 우리가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오늘 양매도입니다. 양매도인데 사실 차트는 뭐 양봉을 좀 유의미하게 보여주고 이게 또 종가 때 한번 팍 끌어올려줬거든요. 그렇죠? 팍 끌어올려줬는데 그렇게 막뭐 유의미한 구간은 아니에요. 어차피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한번 개인 매수가 조금 들어온 것 같긴 합니다만 딱히 막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수급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5만 원 위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과매도 구간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신규 매수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다만 시간적인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하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좀 지루해질 수도 있다는 거. 네, 요런 것들. 결국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못 버티는 거는 시간입니다. 지루한 거. 가격적으로 크게 불리함이 없고 내가 좋은 가격에서 잡았다라고 해도 이 가격대에서 늘어지는 게 지루하게 좀 길게 이어지면은 대부분 그거를 못 버티고 매도하고 강한 종목들로 옮겨가는 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그 심리거든요. 물론 뒷구간에 강한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완전하게 이 고점을 넘지는 못했어요. 아직 추세를 명확하게 돌렸다 이런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또첫 번째 저항 구간이거든요. 조정받고 못해도 5만원대 후반 요 영역이죠. 여기까지 한번 시도를 해주면은 뒷구간에 조정이 좀 나와주고 해도 추세를 그래도 얼추 돌리려는 시도를 첫 번째로 좀 보여줬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지금 흐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양봉 3개입니다. 뒷구간에 당연히 음봉 나올 수 있죠. 여기에서 양봉 4개, 5개, 6개, 7개 나오기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욕심이에요.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오긴 했거든요. 이슈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제가 늘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양봉 나오다가 음봉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막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예, 그런 거. 멘탈에 굳이 막 우리가 영향 받을 필요 없겠죠. 예, 다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크 한농화성, 네, 지금 그리고 뭐 최근에 뭐 CIS 움직였나요? 네, 얘는 뭐 네, 이수화학 또 주가는 아직까지는 저점인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가장 이케 흐름을 잘 따라오죠. 얘도 차트상으로 똑같은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영상 찍을 때 레이크는 여기가 추세 하단이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얘도 추세 하단으로 한번 밀고 그 다음에 반등 양봉 세 개죠. 이케랑 거의 흐름을 똑같이 하고 있고 1순위로는 이제 이케 그 다음에 앞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두 번째로 강한 종목은 뭐 레이크 얘도 어쨌든 간에 수급주입니다.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수급이 잡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고체 쪽에 뭐 안전 뭐 몰빵 포지션 이런 거를 굳이 막 무리해가지고 비중 투입하고, 예, 그럴 만한 시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흐름을 좀 지켜봐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뒷구간에 이런 식으로 은봉을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미 메리트 있는 가격이었고, 제가 5만 원 이하에서는 좋은 가격이다라고 코멘트를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 평단이 막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평단을 조금씩 낮추는 관점,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나 문제는 시간입니다. 지금 주도권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뭐 오늘 2차전지가 엄청난 반등을 보여줬느냐? 그것도 아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 그 포항, 석유, 뭐 천연가스 그 이슈로 올라온 거고, 그걸 제외하면은 2차전지 최근에 뭐 PNT나 뭐 대주전자재료 대부분 다 테슬라 이슈, 호재, 개별적인 호재 달고 올라온 애들 말고는 딱히 눈이 가는 애들이 없거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아직까지 부진하고. 전고체가 물론 앞구간에 2차전지의 흐름을 따라갔던 건 아니에요. 다만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반등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2K가 조금 더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다는 거는 우리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반등 흐름 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2K는 하락폭도 강하고요. 등락 그 반등이 나올 때에 이제 반등폭도 크게 캔들의 사이즈가 늘 크다라는 거. 그리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생각보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수량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액면 분할했다라고 하는 건 기존의 주식을 5배, 그러니까 쪼갠 거잖아요. 한 개를 5개로 쪼갠 건데, 이걸 감안했을 때 뭔가 얘네들이 주식을 처분한다라는 관점으로 볼 정도의 매도 수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간중간에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하면서 매도량을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조절을 했죠. 그런 좀큰 그림, 큰 흐름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베이스로 깔아두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뭐 단기 변동성이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서 추세만 좀 우리가 확인하면서 대응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케는 아직까지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지금 하단 추세는 어차피 48,500원, 49,000원 이 캔들의 윗라인, 오늘 아랫골입니다. 여기가 추세 지지라인이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이 추세를 봤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던 건데, 지금 요 하단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내일 음봉도 4만 원대 후반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관점 자체는 크게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코멘트를 좀 드릴게요. 네, 뭐 지지부진했죠. 좀 지루했는데 뭐 이런 구간에서 영상 찍는 거 당연히 힘듭니다. 할 말도 없고. 뭐 그래도 반등을 못 보여줄 종목은 아니니까. 개인적으로는 막 소버린 사태 때처럼 막 그렇게 이슈가 크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SK 애들도 이미 한 번, 두번 정도 학습 효과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제 기존에 그 최태원 회장한테 지분을 좀 모아줄 때, 그때 이제도 좀 말들이 많았고 해서, 뭐 대책회의 뭐 바로바로 오늘 장중에 뉴스도 나왔죠. 그런 것들 보면은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해두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뭐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 SK 주가를 일단 개인이 끌어올려주는 건 아니에요. 기관 쪽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SK만 보면 될것 같고, 그 기관 매수 주도로 가격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기관 포지션 따라가는 관점에서는 뭐 단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치만 오늘 새롭게 튀어나온 그 포항 쪽에 뭐 석유나 뭐 천연가스 이 이슈가 조금 더 임팩트가 강하지 않을까. 네, 6월 첫 거래일에 나온 그 움직임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긴 해요. 그리고 반도체 주도권이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지수를 굳이 하방으로 두지 않는다라는 관점만 좀 깔고 가면은, 뭐 4월, 5월 달 내내 밀렸는데 6월 달도 밀린다? 이거는 그냥 뭘 매매해도 다 바늘구멍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6월은 좀 위쪽을 보고 접근하시면은 저는 그래도 막 그렇게 우리한테 불리한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SK는 뭐첫 번째 임팩트 있는 구간이 좀 마무리가 뭐 되지 않았나. 저는 오늘 새로 나온 애들이 워낙 또 강해가지고 걔네들이 조금 더 변동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크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후속 종목들도 좀 나와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케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드리는 주도주 무료 종목들 일주일 동안 같이 매매하시면 또 그래도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도 챙길 수 있는 수익 충분히 챙겨갈 수 있습니다. 무리는 하지 마세요. 2차전지 쪽은 지금 양극재나 뭐 이런 쪽은 너무 무리한다라는 관점보다 시장에서 좀 강한 종목들로 매매하면서 수익 챙길 수 있는 거 챙기고, 아직까지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종목들은 불확실한 거에다가 내가 비중을 막 때려박지만 않으면 6월 달에는 할수 있는 매매도 좀 다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